스타킹이에요. 요거 손으로 이렇게 해도 지금 뭐 오리 생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 손끝에 네, 그런데, 만약에 네일이 네. 튀기라도 하면 오! 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 제가 지금 전기 면도기가 아니라 네. 날 면도기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남성분들 가끔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잘못하다가 스크래치 나고 상처 나가지고 다른 때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았는데요. 여기 피가 나면은 그게 사람들이 뭐야? 아, 왜 그래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네. 자 그런데 전기 면도기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스위스 밀리터리 면도기인데 보세요. 네. 야. 완전 부드럽죠. 이겁니다. 이렇게 예 부드럽게 밀착을 해가지고 예. 자, 이겁니다. 너무 부드럽게 이렇게 닦일 수가 있고 네. 닦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건데 네. 이거 잠깐만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것이요. 밀착감이 너무 좋고 그립감이 예, 참 좋아요. 그립감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예. 가벼워요. 가벼워가지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 자, 또 한 가지 좋은 것이 자 배터리 잔여량을 지금 보실 수가 있겠어요. 지금 블루라이트로 네. 굉장히 세련된 느낌까지 블랙과 메탈과 블루라이트 네. 디자인적인 요소도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배터리의 잔여량을 네. 숫자의 퍼센티지로 보여드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고급 사양에서만 보실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자 오늘 9만 원대에서 이런 사양을 좀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네. 아까 제가 막 그 스타킹 오래 막 대봤잖아요. 네. 끄떡없는 것이 일단 이겁니다. 우리 그 얼굴은 다 곡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요. 자, 여러분 턱선을 깎을 때도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해드예요. 125도 꺾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옆에다 보시면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헤드 자체가 지금 3중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다 움직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유자재로 유연하게 네. 움직이면서 3중의 네. 플로팅 시스템이라고 하죠. 네. 뺨이라든지 광대뼈라든지 턱선이라든지 그렇죠. 남자들이 턱이 수염이 나는 그 부위에 따라서 네. 털의 굵기도 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입체적이기 때문에 4D, 3D를 넘어서 4D의 면도를 가능하게끔 도와드리는 게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네. 스위스 밀리터리 면도기. 맞습니다. 마지막 그 잔여털까지 그냥 섬세하게 깨끗하게. 닦아주기 때문에 네. 정말 그 면도 제대로 되면 거울 한번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네. 제 뺨을 살짝 그 만져주는 느낌. 이마솔로 이제 면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전기 면도기 사용하는 거 꺼려하시는 분들이 네. 바로 이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이게 이제 세척하기도 힘들고요. 그쵸. 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게 보시면요. 면도를 네.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터치하는 순간 보세요. 터치하는 순간 바로 탁 하고 열리죠. 이 상태에서 브러쉬를 들이니까 닦아내셔도 되지만 저희는 IPX7 등급이라고 해서 방수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 제가 여기 수조에 물을 받아놨어요. 여기에 그냥 상 넣으셔가지고 살랑살랑 이렇게 세척을 하셔도 되는데 아. 더 좋은 건 아예 이거 자체를 지금 그렇죠. 켰습니다. 불 들어왔죠? 네. 풍덩 담궈도 작동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작동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방수가 오. 한마디로 된다는 건데요. 그쵸. 저런 방수가 된다면 가격대가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그럼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30만 원대, 20만 원대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지금 홈앤 쇼핑의 단독 혜택입니다. 네. 정리금까지 다 합쳐보시면요. 정말 네. 채 9만 원이 안 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네.